밤에 오늘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말하고 싶네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정성이 많은 태극기가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는 부국의 태극기 부대로서 재편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은 발갱이들 때문에 아닙니다. 발갱이는 70년, 75년 동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주라는 이름을 내걸기도 하고 인권이라는 내 이름을 내걸기도 하고 요즘은 여성주의니 페미니즘이 하는 이름을 내걸기도 하고 때로 따라서는 환경이니 복지니 민족통일이나 하면서 온갖 정치를 정치적 구호를 내걸었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또라이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가의 기강을 허물고 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75년 동안 자라면서 근래에 어마무시한 두 번의 촛불 폭동을 했던 인간들, 걔들은 원래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서 민주파리를 해오고 인권파리를 해오고 여성파리를 해오고 환경파리, 복지파리, 통일파리를 원래 그래 해온 겁니다. 걔들은 원래 또라이들이에요. 여러분 좌빨들 만나보면은 이성이 돌았어요. 요즘 이상한 불륜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한 호스티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국민의힘에 있는 페미니스트들 얘기 한번 들어봐봐요. 여러분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우리가 태극기를 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아세아가 공산화 될 때 또라이가 되지 아니하고 평등의 사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은 차등하다, 잘하는 것 따로 있다, 이런 차등적 자유와 차등적 평등을 존중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서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정신이 돌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문명을 일으킨 겁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고 과학적 법칙에 맞고 세상의 실리적 합리성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을 극복했느니 아니느니 위대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할 때 민주화란 이름으로 화염병이나 던지고 또라이가 돼가지고 지랄 발광하던 놈들, 지금 그 놈들이 촛불 폭동으로 군중 쿠데타를 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기 탄핵 원천 무효를 외치는 것은 국민들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 국민들을 제정신을 다잡기 위해서,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사기 탄핵 원천 무효 박바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김대중과 같은 사기꾼, 김영삼과 같은 배반자, 문재인과 같은 망국노, 노무현과 같이 깽판 치다가 자기 목숨에까지 깽판을 가하는 이런 민주파리 미시광이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겁니다. 탄핵이, 사기 탄핵이 무효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는 사기꾼들에 의해서 영원히 지배될 겁니다. 사기 탄핵이 원천 무효화되지 않으면 국민의 정신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윤석열 윤또리뚜리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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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는 거 여러분, 사기 탄핵에 하여 또라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여러분 입맛 때문에 또라이지 하는 거, 그거 사기 탄핵할 때야 저 광화문에 촛불 지랄 발광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인들이 전부 또라이가 돼가지고 사기 탄핵 나가자 싸우자 하는 조선일보부터 그놈들이 또라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또라이 두놈 윤석열 이재명을 우리의 지도자로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원의 판검사 놈들이 민주화에 사기에 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한 이놈들, 저놈들이 사기 탄핵의 죄를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태극기 기쁨으로 맞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검사 놈들이 전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기 탄핵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절대로 제정신을 못 차리고 법치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국회는 입법기관이 아니고 법을 쓰러뜨리는 악몽놈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식민지 북한에 상납하는 반란 반역자들이 대를 이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사기탄핵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들의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정치적 충성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또라이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정상 상식을 회복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민주파리들에게 대한민국이 굴복해가지고 산업화 세대가 늙은 철딱 위장 보수파들이 사기탄핵 세력에 굴복해서 바로 여기에 나온 이 세대가 우리 후손들에게 진실도 없고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법치도 없고 윤리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또라이 선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반드시 사기 탄핵 원칙 무효를 부연을 하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한 우리를 실패한 이 민족을 말아먹은 민족 반역자로 볼 것이고 국가를 말아먹은 망국 세대로 우리를 요할 겁니다. 촛불 개돼지들 요즘 촛불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왜? 미친 짓을 자기들 잘하기 때문에 문재인 촛불 정권에 들었니까 안 합니다. 저 새끼도 지가 미친놈인 줄 이제는 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문재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사실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너무 자비로워가지고 문재인 죽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몰상식, 불합리하게 독재적으로 억지를 불면서 붙들고 있으면은 그 악업으로 문재인이가 부엉이 발을 안 가면은 삼천공원으로 간다니까요. 요즘 대장동 먹도둑 놈들 자살당한 게 자살하고 노무현이 가는 길 박원순이 가는 길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깽판스럽고 어마어마하게 사기쳐가지고 그 놈들의 깽판과 사기가 억지가 계속 갈 줄 알았잖아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사라졌어요.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풀어주고 국민들에게 탄핵은 불법이었다, 윤석열이 탄핵은 사기였다, 이재명이 탄핵은 군중들의 깽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저놈들도 어느 날 눈 떠보면 죽어 있다니까요. 아니면은 태극기 기법으로 때려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민족이 아세아의 등불로서 이 민족이 공산주의를 이긴 위대한 인류의 선봉자로서 앞으로 21세기, 22세기 새로운 시대에 IT 강국 첨단입니다. 대한민국 첨단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은 이 민족이 제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미치광이가 되지 않는 우리 세대의 정상인으로 살고 싶은 이 세대의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구국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태극기 애국자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하는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기 있는 경찰 아저씨도 또라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민족이 제정신을 차려 인류의 선봉적 민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왔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군인들 총칼 들고 문재인을 광주 사태식으로 경찰들이 몰아내란 말이야. 그래야만이 이 민족이 살아남고 정신 건강 상태 상식 이성 합리 윤리를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태극기가 잠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박근혜가 파리에 이용되기 당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태극기는 나라를 구하는 초석으로서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앞에 끌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태극기가 또 우리를 뒤에서 채찍질하고 이제 태극기가 정치적 이용물이 되지 않는 새로운 태극기가 젊은 지도자 최대집 변혜재와 같은 사람들에서 태극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입니다. 태극기가 바로 서면은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겁니다.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게요. 오늘 아침에 허평한 장군님이 조원진 대표의 부탁이라면서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 연설 한번 해달라고 두 번 이야기하면서 전화 와가지고 태극기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아니겠어요? 이제 더 이상 태극기는 정치 몰입에 의해서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태극기는 제정신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태극기는 새로운 국민운동, 정신운동, 혁명운동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싹을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태극기 들고 이번에 가장 순수했던 옛날에 단기국 이전에 태극기 생길 때와 같은 비슷한 태극기 운동인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 이 운동의 나름대로의 순수성, 지조, 원칙, 결기, 투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좋게 평가해서 앞으로 여기에 모이신 이 태극기가 거대한 태극기 물결을 이루었던 과거의 태극기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태극기 운동, 국가정상화 운동, 국민정신 제자리 차리기 운동, 문재인 타도 운동,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심판 운동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릴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전진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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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와 미래,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이 민족의 모든 장래가 우리의 편이라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깁시다. 고맙습니다.